皆さん、こんにちは。자、頑張れ10分이라는코너를준비해봤는데요。수업에서는미처하지못했던이야기들、혹은여러분들께서굉장히많이궁금해하시는내용들、그리고내신과수능에도움이될만한제가하고싶은이야기들을간발의10분、즉10분정도의시간으로재밌고、그리고명료하게이야기나눠보는시간을가져보려고합니다。자、여러분들알고계시죠？간발의힘내라、화이팅이라는뜻이고、자、10분이라는뜻은원래10분이란뜻이지만、같은한자인저단어를十分이라고도읽을수있는것。十分이라고읽을때는충분히이라는부사로쓰였어요。따라서、頑張れ十分、頑張れ十分、어느쪽이든여러분들이제마음을받아들이시고、이10분을값지게사용하실수있으면좋겠습니다。자、간발의10분에서설명드리고싶은이야기는요。자、이번시간에바로 노라는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자、 제가 방금 전에 노라는 조사라고 했지만、 조사에만 국한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따라서 이 노가 어떤 용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문장 안에 등장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알려드리고려고이시간을만들었습니다。게다가스텝1에서명사와노예용법이라고강의를찍었었는데、이때대명사에대해서만설명을좀드리고、이노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좀대명사에집중하느라고설명을스킵했었거든요。따라서그강의에대한보충강의다라고생각하시고들어주셔도좋겠습니다。자、그럼노정체를한번알아보도록할까요？노는다음과같은용법이있습니다。벌써7개나나오고있는데요。뭐소유격조사、뭐대명사。그런데명사로서의용법외에모두조사이니까도대체이조사의타이틀은어떤내용인지지금부터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순서대로소유격조사로서의용법부터설명을드려보도록할게요。자、소유격조사、조사도와주는말인데어떠한자격을갖도록도와주는품사예요。그럼어떤자격이요？주어로서의자격도아니고목적어로서의자격도아니고소유자로서의자격을갖도록도와주게됩니다。따라서한국어로해석은누구누구의정도로해석하면좋을것같아요。자、우리교재에도있는예문고스란히보여드릴텐데요。私の本です。책입니다。책은책인데요。누구의책이냐하면나의책이에요。나라는단어가이책의소유자라는것을명확하게해주는、즉소유자로서의자격을갖게해주는조사로서쓰이게되고있는것이죠。따라서해석은누구누구의뒤에는소유물이나오게됩니다。자、두번째문장도볼까요？나레노카사、우산은우산인데나의우산이되는것이죠。나가아니라누구의우산이라는것이죠。자、누군지명확하지않기때문에역시의문문에쓰이고있네요。나레노카사데스카？누구의그누구의알수없는사람의우산입니까？라고물어보는질문이되겠습니다。자、그런데지금같은경우나의책이에요。그사람의책이아니라나의책이고이것은나의책인데저것은나의책이아니에요라고말해버린다면책책책이라는말이계속해서중복이되겠죠。자、말하는대화자간에어떠한물건에대한인식이책이라는본질이깨달게되었다면보통책이라는그리고우산이란말을생략하고이거네책이야？아니내거아닌데이건내건데저건내거아니야라고그냥책이라는말을생략하고쓸때가있어요。따라서소유의의미는그대로가지되조사가아니라물건까지를포함한용법소유격대명사의역할을하기도합니다。자、그러면소유격대명사 어떤 형태인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타시노 데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입니다. 그런데 나의 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노 안에는 물건의 개념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석은 누구누구의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물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자체가 더 이상 조사가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에 곧장 데스가 붙어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도 문장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아래와 나레노 데스카? 저것은 누구의입니까가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해서 물건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 와타시노 지아나이 데스. 우리 지아나이 데스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아닙니다죠. 그런데 나의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의 것 아닙니다 라고 풀고 있는 소유격 대명사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노와 지금 두 번째 봤던 노는 소유격이라는 공통의 기본 마인드는 있지만 전혀 다른 품사로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냥 그저 대명사로서 쓰이는 용법이 있어요.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유의 의미 쏙 빼고 보통 물건 대신에 물건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대신 쓰는 그냥 그거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석을 쓰면 어색하죠. 때문에 반드시 앞에는 수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큰 거 없나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 내가 자주 사는 건데 라고 해서 반드시 앞에서 수식을 받아서 의미를 갖게 되는 대명사가 있어요. 자, 문장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모토 노 것.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좀 더 거 없어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크다라는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고 좀 더 큰 거, 큰 것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고 있네요. 자, 두 번째, 것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요크나이, 좋지 않대요. 그게 뭔데요? 다바코 수노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행동을 대신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형용사로서 물건,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서 물건을 대신 받는 대명사일 수도 있으니 아주 멀티플레이를 하는 그런 조사 명사, 즉 일 수가 없네요.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동격, 소속 조사라고 했는데요. 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다섯 번째 용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격, 소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보통 뭐뭐뭐뭐인 뭐뭐라는, 즉 이 사람의 소속이나 혹은 지위를 나타내는 본질이라고 수식해 주시면 돼요. 문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치라와 다나카상 데스. 그런데 이 다나카 씨는 우리 회사 과장인 다나카 씨예요. 우리 회사 과장은 다나카 씨고 다나카 씨는 우리 회사 과장이잖아요. 여기서는 동격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인 노 김상이라고 했는데요. 자, 보통 외국에서 뭐 실은 그 일본에 있었을 때 출석 부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중국인 왕 씨, 한국인 김 씨, 일본인 누구누구 씨 하면서 출석을 불러요. 그럼 김상은 한국인인 소속이죠. 한국인 소속인 김 씨 왔나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A 회사 대표 누구누구, B 회사 대표 누구누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할 때 누구누구라는 이름만 이야기하면 뭐 동명이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속까지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해준다. 아, 보통 한국어론 뭐뭐뭐뭐인 뭐뭐라는 패턴으로 해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 한국인이라는 구체적인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사 수식의 조사로서 이해하셔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4번과 5번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명사 수식의 조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실은 그냥 수식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 저책 사게 용돈 주세요. 책? 무슨 책? 아, 저 내일 일본어 책살 거예요. 자, 일본어라는 명사가 책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때 한국어에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본어에선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노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일본어 책.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도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니혼고 노 홍, 일본어 책. 한국어 우타, 한국 노래. 다타미 노 헤야, 다다미 빵. 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다섯 번째 명사 수식의 조사로서의 노는 아까 4번의 동격과는 다르게 해석이 불가하다. 오히려 해석을 하려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표현이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는 명사 수식의 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야 하면 방인데요. 보통 노가 생략되고 싶은 경우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한국처럼요. 그때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전체가, 즉 명사가 명사를 수식한 이 커다란 명사 자체가 이제 일반 명사화 됐을 경우에요. 한국어에 종이로 만든 컵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종이컵, 이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게 된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일본어에서도 그럴 때는 노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명사와 명사가 직접 부딪혀서 발음이 어려워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뒤에 오는 명사에 땡땡, 즉 탁점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다미빵이라고 할때 일본 사람은 타타미 노가 없기 때문에 해에다가 땡땡을 붙여서 다다미베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개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고미라고 하면 우리 쓰레기라는 단어죠. 히라가나로 써야겠네요. 쓰레기. 그 다음에 상자는 하꼬예요. 근데 우리도 쓰레기 상자 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 휴지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쓰레기통, 고미가 하꼬를 수식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의 쓰레기통이라는 명사를 말할 건데 노 없이 쓸 거기 때문에 뒤에 땡땡을 붙여서 고미받고, 고미받고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들어놓으면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그한 번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이 단어 왜 노가 없지? 땡땡은 어디서 생긴 거야? 이거 혹시 오문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종조사인데요. 종, 우리 쫑났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즉, 종결됐다. 문장이 종결됐는데도 붙는 조사라서 종조사라고 합니다. 자, 종조사에 대해서는 수업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장이 끝났는데도 한개더 붙기 때문에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맨 마지막에 덧붙여서 말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공부하게 된 말투는 보통 네라는 말투였었어요. 자, 네가 붙으면 우리는 감탄이나 혹은 동조를 하는 말투로 바뀌었었죠. 따라서 오이시 맛있다. 이지만 오이시네라고 하면 맛있다, 맛있네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맞다 하면 또 이지만 맞다네라고 하면 또 봐, 알았지? 라는 동조를 얻어내기도 했었어요.
한 개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라는 종조사도 있었죠. 이 요는 강조의 말투였었어요. 따라서 이거 먹어봐. 그래, 오이시요? 라고 하면 이거 맛있거든. 맛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어떠한 이유나 새로운 정보를 주는 힘주어 말하는 그런 강조의 말투이기도 했었어요. 자, 노는 이렇게 종조사라도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말투를 한국어로 해석해서 쓴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어색해서요. 제가 이렇게만 쓸게요. 친근한 말투, 편안한 말투로 바뀌게 됩니다. 가령 한국어의 이런 느낌이에요. 밥 먹었어? 보다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좀 더 반갑고 친근하거든요. 자, 우리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항 와 나니오 타베타? 밥은 뭐 먹었어? 보다는 고항 와 나니오 타베타 노? 밥은 뭐 먹었는데?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더 친근하죠. 자,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에도 쓰이지만 대답하는 문장에서도 쓰입니다. 私は 토마토가 스키. 나는 토마토를 좋아해. 도 좋지만 私は 토마토가 스키나노 라고 한다면 나 토마토 좋아하거든 이라는 이런 뭐 친근하고 애교 있는 말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식절에서의 주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주격조사라고 한다면 무엇 무엇이 뭐가 그죠? 자, 보통 우리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와는요, 문장 안에 어떠한 현상이나 결과의 주체자를 얘기할 뿐 엄연히 보조사고 주격조사는 아니라서 여기서는 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 와타시가 즈끄다 오카시 과자는 과자인데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과자라고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지면 문장이 스타트한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커다란 문장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말하죠. 이때 절이 명사를 수식할 경우 이 문장 안에 있는 이 절 안에 있는 주격조사를 그대로 놔둬도 좋지만 그대로 놔두어도 좋지만 노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왜 굳이요? 그것까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일본인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내가 만든 과자라고 한다면 와타시가 쯔끄다 오카시도 좋지만 와타시노 쯔끄다 오카시라고 하셔도 좋고요. 자,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려면 세가 타카이 히토도 좋지만 세노 타카이 히도도 좋다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자, 오른쪽과 같겠네요. 따라서 와타시가 쓰끄다 오카시 와타시노 쓰끄다 오카시 세가 타카이 히도 세노 타카이 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노와 관련된 용법이었어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총 7가지의 용법을 우리가 알게 됐네요. 자, 첫 번째 소유격 조사, 두 번째 소유격 대명사 누구누구의 것, 세 번째는 거, 뭐뭐 하는 거, 뭐뭐 큰 거라는 명사, 명사 수식을 할 수 있는 조사로서 동격 소속을 나타내는 4번, 5번은 같은 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종조사 말투였었죠. 마지막 수식절에서의 주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혹시 수능이나 뭐 내신에서 문장 안에 수식절에서 주격조사가 대체된 이 사실이 예문으로 나왔을 경우 오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뭐 알찬 그리고 내신과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